모터의 내구력을 80%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공부실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.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한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충전 그라인더, 보시 충전 그라인더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, 모터의 내구력을 80%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. 바로 이 나노 하이바 방충망입니다. 여기 보시면 공기 흡입구, 이제 모터를 냉각시켜주기 위해서 바람을 흡입하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구멍에 이 바로 방충망을 설치해서 먼지 흡입을 막아주는 것입니다. 보통 시중에 다이소나 일반 시중에 파는 보수형 방충망 그걸로도 가능합니다.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봤는데요. 글루건으로 일단 각 모서리를 고정시켜 주시고요. 그 위에 사각으로 동봉을 해줍니다. 네, 이렇게 양옆으로 막아봤습니다. 보기에는 흉해도 이렇게 놓으시면 이물질 흡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모터의 내구력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. 오래 쓰실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 충전 그라인더가 있으시면 너무 모터가 잘 나간다 하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앞전에 손님께 한번 이렇게 해둔 적이 있는데 모터를 몇 달 동안 계속 쓰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너저분하게 말고 깔끔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이소에서도 보수형 방충망이라고 1,000원, 2,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걸로도 충분히 쇳가루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이상 리페어맨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